Yeah, yeah. Oh shit, oh shit. Time's up, time's up. 벌써 엄마 뱃속에서 나와 20. Out of, out of. William, William. 결국 꽃처럼 피어나겠지. I'll be fine, mama. I'll be fine, dad. I'll be fine, brother. I'll be fine, doggo. I'll be fine, mama. I'll be fine, dad. I'll be fine, brother. I'll be fine, doggo. Wait, hold up, little bit of cigarette. Yeah. 시간이 있다면 내게 좀만 나눠줘. 국어, 수학, 영어 따윈 배워봤어도 어른이 되는 방법 따윈 shawty, I don't know. 청소년이 아무래도 사회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사람들이고 또 청소년이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뭔가 성장을 해나갈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갈 그런 성인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청소년의 역할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코톤에서는 청소년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를 좀 탄탄하게 배워놓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미디어에 대한 것도 좀 더 정말 좀 좋은 방향으로 뻗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른보다도 더 나이가 어릴수록 청소년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가짜뉴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가짜뉴스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갖고 만들어낸 컨텐츠를 보면서 아 이게 학생들이 학생들을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 청소년의 언어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계몽한다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뭐 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도 가짜뉴스는 저희 인류의 역사와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하는 것도 가짜뉴스죠. 형식만 좀 달라졌지. 언제까지나 저희 곁에서 저희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질까요? 가짜뉴스가 없어지면 체커톤이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체커톤도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가짜뉴스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시대고 정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정말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욕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처럼 가짜뉴스를 막으면은 왜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야? 왜 막아? 이런 식으로 막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아주 열띤 대회였습니다. 예. 아,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였어요. 예, 오늘 저도 이렇게 같이 대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난 5개월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학생들, 또 매니저, 튜더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 중에 100% 가짜뉴스는 없다. 네. 10%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부터 제가 뉴스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가짜뉴스들을 잘 판단해서 뉴스를 수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종종 언론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설명하는 용도로서 나치 괴벨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나에게 단 한 줄의 문장만 있더라면 그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것도 가짜뉴스군요. 예, 이것 또한 가짜뉴스가 되는 건데요. 그만큼 가짜뉴스는 엄청난 선동성, 그런 파급력 갖고 있는 것이겠죠. 가짜뉴스가 없는 좀 더 밝은 사회를 꿈꾸면서 시민영상 특이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거짓죠? 오늘도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다들 잘해보자고.
커피 드실 분? 나. 나도. 어, 춘식아, 어젠 잘 들어갔냐? 뭐? 알았어. 근처에서 사망사건 발생이야. 얼른 출동 준비해. 하루가 멀다 하더니 무슨 일이에요? 그래, 말이다. 일단 얼른 사건 현장으로 나가보자고.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일에 발생한 사건은 5명이 골목에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패딩을 3개나 겹쳐 입은 채 골목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3일에 일어났는데요. 김모양은 자택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 보니 코를 찌르는 듯한 식초 냄새가 진동하고 식초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8일에 발생한 사건은 최모군이 집 앞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 계단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파인애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파인애플들이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높여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 일어난 사건, 박모양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없나?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사건이 연쇄사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모두 상암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리고요. 모든 사건 현장에 0과 1로 이루어진 암호 쪽지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조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은 별로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모두 핸드폰을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러진 않죠. 그런가?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그런데 이 사건이 보통 사건들이랑은 달라 보이는 점들도 많고 요새 연쇄사건이라는 게 흔치 않아서 아마 조만간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될 것이야. 너희 트집 잡히지 않게 수사 잘할 거라고 믿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 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니는 요즘 국민청원에서 유명하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전에 트집 잡힐 거 만들지 말고 수사 잘하자고 했었잖아. 니네 수사를 어떻게 했으면 지금 니네 불법 수사한다고 난리들이냐? 너네 이 수사 그만둬. 내가 형사 3팀한테 맡길 거니까 손 떼라고. 사장님, 저희 그런 짓 할 일 없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거 사장님. 이제 어떡하죠? 내가 총대 메고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계속 수사해.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알아서 해. 이제 들어가 봐. 저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나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그럼 수고하도록. 사장님. 다들 퇴근 안 하고 뭐하나? 저희 형사 3팀한테 넘겨줄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빨리 넘겨주고 손 떼. 경고했어. 잠복 근무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저는 세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형사님, 이거 진짜 나타나는 거 맞긴 해요? 그렇겠지. 범인은 분명 단소 쪽지를 들고 있을 거야. 아... 잠깐만. 저 사람 아니에요? 어? 숨어.
팀장님, 저 사람 맞아요? 단서 쪽지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잡아!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모두 우리만 알아야 된다. 다들 조사한 것들 말해봐. 저는 피해자들의 핸드폰 기록을 모두 조회해보았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요즘 떠들고 있는 가짜 뉴스를 접했더군요. 이 뉴스들은 요즘 카카오톡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모두 피해자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로부터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본다고는 하나 중독 수준으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도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있는 곳인데 SNS를 통해서도 이런 가짜뉴스를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건 현장마다 있었던 이 수상한 암호들을 해독해보았습니다. 이 숫자 가로 한 줄을 세로 배열하면 글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현장의 쪽지에서는 내가, 두 번째 현장에서는 바로, 세 번째 현장에서는 가짜, 네 번째 현장에서는 뉴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가짜뉴스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모두 상암동 아닙니까? 상암동, 모든 언론사와 방송국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 범인이 가짜뉴스와 관련이 있다면 이곳을 범행 장소로 꼽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도로에 팩트체크 동호회 모집 플랜카드를 보았는데 범인도 그것을 봤다면 범행 동기도 말이 됩니다. 그럼 상암동 근처에서 잠복수사를 하면 되겠구만. 다들 장비 챙겨서 출동하자고.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칭찬이시죠? 너희한테는 포상도 징계도 없을 것이다. 그게 너의 포상이야. 그러면 수고했으니 오늘은 푹 쉬도록. 이상. 감사합니다.